자, 공교재 118. 우와, 고급 영화다, 고급 영화. 118쪽. 몇 쪽이요? 118쪽. 비교요? 예, 비교. 내신 적중, 적중 실전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닝닝. 얘 또 어디 갔나? 다음 중 비교급과 최상급의 형태가 잘못된 걸 고르랍니다. 그러면 네 개는 제대로 돼 있고 하나는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보겠습니다. Little less least. 어때요? 네. 좋아요. 오케이, 좋죠. 오케이. 뜻은 뭐예요? 적은, 더 적은, 더 적은. 적은, 더 적은, 최소한의이겠죠. 예. 적은, 더 적은, 최소한의 little, less, least. 반대되는 표현은 뭐가 될까요? like인가? many 또는 아. much가 little의 반대말이고 그 다음 비교급은 more고 최상급은 most였죠.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아, 그 다음에 fat, fatter, fattest는 어때요? 아, 좋아요. 오케이, 옆에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왜 시험지에 이런 표시가 없는지 선생님 늘 궁금하다 했습니다. 애가 생긴 게 자모자니까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뚱뚱한, 더 뚱뚱한, 가장 뚱뚱한. 반대되는 표현은? 그렇죠. thin. thinner, thinnest겠죠. thin, thinner, thinnest. slim, slimmer, slimmest. 이런 것들이 반대말이 되겠고요. safe, safer, safest는 어때요? 좋아요. 좋죠. 이번에는 E로 끝나기 때문에 R만 쓰면 되고 ST만 붙이면 안전한, 더 안전한, 가장 안전한 safe, safer, safest. 반대되는 표현은? dangerous. 그렇죠. 형용사라 해야 되니까 dangerous겠죠. dangerous, more dangerous, most dangerous. 위험한, 더 위험한, 가장 위험한. easy, easier, easiest 어때요? 동그라미죠. 그래서 뭐 플러스 y,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 y를 i로 바뀌고 er is easy, easier, easiest. 쉬운, 더 쉬운, 가장 쉬운. 반대되는 표현은 h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d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hard, harder, hardest가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ifficult, more difficult, most difficult가 반대되는 표현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 이 세상에 없겠죠. exciting, more exciting, most exciti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라는 게 2번과 3번 문제에 이어집니다. My sister is more than me니까 여기에 들어갈 건 얘 쳐다보고 문법적으로 한글로 세 글자 적으면 되겠네요.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비교급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네요. My sister is taller than me. 나의 여자 형제는 나보다 키가 더 크다. 오케이. 만약에 얘가 굳이 들어가고 싶었다면 이 문장 공사를 좀 많이 해줘야 되겠죠? 얘가 여기 들어가고 싶었다면 그렇죠. My sister is as tall as me 라고 해서 얘는 무슨 급이니까 원급이니까 원급 비교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tallest 최상급 들어갈 거 아니고요. than me가 나보다 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비교급 표현이 필요하고요. more tall 아니고 most tall 전부 다 아니네요. 이번 문제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거 집어넣으랍니다. 자, Alex is the more student in his class. 이런 표현이 보이네요. In his class의 뜻은 그의 반에서 이런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형광 배치를 했으니까 여기에는 한글로 뭐라고 쓸래요? 최상급이겠죠. 그래서 Alex is the most interesting student in his class.
엘렉스는 그에 반해서 가장 흥미로워하는 학생이야,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학생이야. 그렇죠. ing는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라 했죠. Alex is the most interesting student. Alex는 그에 반해서 제일 재미있는 학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요거 뭐 과일 이름이 뭐예요? 오렌지. 오렌지처럼 보이나요? 그래요? 뭐 오렌지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오렌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뭐 요렇게 생긴 거. 페어겠죠, 페어. 아, 얘는 오렌지고 얘는 페어인 같다, 그쵸? 예. 오렌지와 그 다음에 페어 비교하고 있는데요. 뭐를 비교하고 있다? 저울 위에 올려놨으니까. 무게. 그쵸, 무게를 비교하고 있죠. The orange is heavier than the pear. 하면 되겠네요. The orange is heavier than the pear. 그래서 오렌지가 더 무겁다. 오케이. 자, 요 표현 원급으로 똑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을 원급으로 우리말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오렌지보다 오렌지만큼 무겁지 않다. 오, 훌륭합니다. 배는 오렌지만큼 무겁지는 않다가 똑같은 얘기죠. 배는 오렌지만큼 무겁진 않아, 오렌지가 더 무거워. 말 되죠? 네. 그러면 이거 원급으로 똑같은 표현하면 더 pair isn't as 오, 써도 좋아요. so heavy as the orange. The pear isn't so heavy as the orange. 배는 오렌지만큼 무겁진 않다. The orange is heavier than the pear. 오렌지가 배보다 더 무겁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비교라는 문법의 시작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거 두 가지. 첫 번째, 시제일치. 네? 아, 이게 접속사인가요? 비교할 대상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끼리 비교하고 있는가? 나의 반 이런 문장 틀렸다 했으면 이 1번 주의사항에 의해서 틀린 문장은 Your back is as heavy as me. 된다 안 된다 이런 표현.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가방과 사람의 몸무게를 비교하는 건 이상한 표현이겠죠. 이거 말고 이 자리에 뭐가 오는 게 적합하겠다. 그렇죠. Mine 또는 my bag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비교 문법에서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거는 뭐였더라? 다양한 다른 방식의 표현법이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 배는 오렌지만큼 무겁진 않아 라는 말이나 오렌지가 배보다 더 무거워 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비교 표현에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쯤 되면 어떤 비교되는 표현에 밑줄 꺼놓고 얘랑 같은 얘기하는 걸 골라라 또는 다른 얘기하는 거 골라라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5번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라는 거네요. 5번과 6번 여러분들 맨날 실수하는 경우 알맞은 것 써놓고 하는 것도 좋겠네요. 오케이, Brad is as cheap. 이렇게 써놓는 것도 좋겠죠? as cookies at this bakery. 그 다음에 Alan isn't so.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주의하면서 보면 되겠고. Alan isn't so smart as Harry. 그래, 정답은 1번이겠죠. 됐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자, 첫 번째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 Bread is as cheap as cookies. 빵이 쿠키만큼 싸다. Where에 대한 대답을 뒤에 붙여놨죠. 어디에서? 이 빵집에서. At this bakery에서. 이 빵집에서 빵이 쿠키만큼 가격이 저렴해요. Bread is as cheap as cookies at this bakery.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다 미리 는 이라고 써놓을게요. 그쵸? Alan isn't so smart as Harry. Alan은 Harry만큼
똑똑하지는 않다 같은 표현. Harry is smarter than Ellen. Ellen은 해리만큼 똑똑하지 않아. 해리가 더 똑똑해. 같은 얘기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원급 비교인데 부정적인 원급 비교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만큼 뭐뭐 하진 않다라는 말이니까 A가 B만큼 뭐뭐 하진 않다라는 말은 B가 A보다 더 떳다 하고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아까도 살펴봤죠. 어쨌든 얘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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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에 들어갈 건 한글로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겠다. 원급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급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으면 정답을 헷갈릴 염려가 별로 없겠죠. 학교 시험 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케이, 5번 계속해서 알맞은 거. I speak English 뭐뭐뭐 than Mike.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다. 오케이, 요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man has the 뭐뭐뭐 world records in the world.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 여기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다? 최상급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I speak English better than Mike. 정답은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3번 아니면 4번이겠죠. I speak English better than Mike. 그 다음에 The man has the most world records in the world.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답니까? The most world records. The best world records야? 그냥 most가 어디서 왔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most 한 칸 전에 more일 거고요. 그거보다 더 한 칸 전에는 many 아니면 much죠.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뭐로부터 출발한 겁니까? 지금 이 녀석은 여기에 있는 most는 many로부터 왔죠. many world records는 무슨 뜻이에요? 많은 세계 기록이죠. 그럼 most, the most world records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그렇죠. 가장 많은 얘기겠죠. 가장 많은 개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남자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다? 가장 많은 개수, 최대의 세계 기록을 갖고 있다. 가장 많은 개수의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뭐 이 분야에서도 최고, 저 분야에서도 최고, 뭐 이 항목, 저 항목 다 합쳐봤더니 이 사람이 세계 기록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The man has the most world records in the world. 졸리죠. 습니까? 다 아는 얘기 하니까. 7번. 어법상 옳은 게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개 있으니까 한 문장씩 살펴보면서 얘는 틀림없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얘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놨지? X 표시하고 고쳐야 되겠다 하는 거죠. 오케이. This bag is bigger than that one. 동그라미 X. X 하고 그다음 어디 고쳐 줄까? G. 오케이. bigger가 bigger가 돼야 되겠죠. This big is this bag is bigger than that one, that bag. 이 가방이 저 가방보다 더 크다. 오케이. 자모자 원래 형태가 자모자면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써야 되는 규칙을 어겼고요. He is stronger than his father. 동그라미 X. 동그라미 틀린 곳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Than his father, 그의 아버지보다 하니까 여기에는 비교급이 와야 되겠고 혹시 strong의 비교급의 스펠링이 틀렸는가 생각해봤더니 스펠링 틀린 것도 없고요. strong, stronger, stronges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We are the happier in the world.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재빈? 3번 문장에 하고 싶은 말이 뭐다? 그런 말이 하고 싶었죠? 아니요,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이런 얘기 하는 게 틀림없죠? 예. 오케이. 어디다가 우리가 눈에서 레이저 발사해서 형광펜 발사해라 그러면 얘랑 얘죠. 그쵸? 여기다 밑줄 긋고 여기다가 한글로 뭐라고 쓸 거예요? 최상급이라고 쓰겠죠? 네. 그래서 we are the IEST 해야 되겠죠. We are the happiest in the world.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해요.
그 다음에 4번 She is as famous as the singer 해야 되겠죠. 원급 비교로 가다가 갑자기 비교급 비교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만큼이나 유명하다 그 가수만큼 해야 되는데 그 가수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그 다음에 That building is the most high in the city.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어디다가 X 표시할까요? 그렇죠. Most high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Highest 해야 되겠죠. That building is the highest in the city. 여기에 더가 보이고 in the city, where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한글로 최상급이 와야 되는데 high는 원급이 high고 high, higher, highest 이렇게 변화하는 녀석이지 more나 most를 쓰는 녀석이 아니죠. 그치 세빈아? 네. 뭐 어떻다고? more나 most를 쓰는 녀석. 와 역시 그렇죠? 자면서도 크,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오케이. 8번 뭔가 어색한 부분, 자, 뭐 틀린 것도 좀 있다가 얘는 왜 할 준비들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8번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He was one of the greatest men in history.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He was one of the greatest men in history. 그는 뭐 잘 했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 내가 어디다 밑줄 치크라 그러면 얘랑 얘가 좀 어색하네요. 뭐 완전히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 얘랑 얘가 지적사항에 나올 수 있겠네요. 어? 또? 가장 좋은 남자 중에 한 명이었다. 역사 속에서. 그렇죠. 그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네. 잠깐만 요게 안 보이는데요? 한 명이었다. 오케이.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하겠죠. one of my friends가 뭔 뜻이에요? one of my friends. 내 친구들 중 한 명이니까 one of the greatest men의 뜻은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 한 명.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이 말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 틀린 데 없는 것 같은데? greatest가 아니다. greatest를 어떻게 고쳐줘야 되겠다? 맨이 틀렸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아닙니까? 그럼요. 맨을 맨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He was one of the greatest men in history. 그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One of the books money 이 말이죠. One of the books money. One of the books니까 one of the greatest man, 남자들 중, 사람들 중, 뭐 man을 꼭 남자라고 해석하진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 한 명이라 해야 되겠죠.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in history. in history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더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한글로 뭐가 와야 되겠다? 최상급. 됐습니까? great의 최상급은 greatest. 스펠링 틀리지 않았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얘가 어차피 틀렸으니까 좀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자,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얘가 잘못됐는지 보겠습니다. This pizza is very large. It is large, the chocolate cake. Okay. 그래서 This pizza is very large. 일단 첫 번째 문장 해석하면 이 피자가 매우 크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 피자 엄청 커. 그 다음에 It is a large the chocolate cake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키를 잡고 있는 건 이 it입니다. 그쵸? 자, 얘 일단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당연히 1번. 1번이죠. 그럼 뭔가 대신 왔단 말이죠. 그럼 이거 it 지우고 이 자리에 뭐 써도 되는 거죠? The pizza.
오케이. 그러면 더 초콜릿 케이크. 가만 봤더니 여기서부터 it부터 시작해서 초콜릿 케이크까지 지금 우리말 해석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 피자는 그렇죠. 그 피자 그렇죠. 그 피자가 초콜릿 케이크보다 더 크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이 자연스러워지겠죠. 이 피자 엄청 커. 그것이 이 피자는 초콜릿 케이크보다 더 크네. 와, 어떻게 초콜릿 케이크보다 더 클 수가 있지? 피자 엄청 크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large에 알맞은 형태는 뭐겠다?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하고 고르려고 봤더니 알맞은 게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근접한 건 as large as겠죠. 이러면 적당하겠죠. 그것은 뭐만큼 크다? 초콜릿 케이크만 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답이 될 수도 있었겠죠. 얘가 답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려면 여기에다가 R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었고 그나마 이 중에서 가장 1번은 왜 답이 안 됩니까? 여기에 있는 so는 여기에 뭐가 있을 때 not이 있을 때나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내용도 뭐 not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이상해져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it is not so large as the chocolate cake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초콜릿 케이크만큼 크지는 않다니까 갑자기 크다고 했다가 안 크다고 했다가 갈팡질팡하는 이상한 글이 돼버리니까 여기 not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니겠고요. 10번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그녀가 점점 더 일진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인가? 네? 그녀가 점점 더 일진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 상태가 건강이 나빠진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교재가 잘못됐죠. 이 배드를 지우고 이 자리에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녀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표현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표현 완성시키면 she is getting worse 해야 되겠죠. She is getting worse. 그녀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옆에다가 이런 거 하나 그리겠죠. 그쵸? 여기다가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겁니까? 아닙니까? 이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거겠죠. Y는 X 제곱의 그래프. 무슨 말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상태가 급격하게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음을 이렇게 She is getting worse. 자,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었죠. 그쵸? 맞잖아. She is becoming worse. She is 이거 언제까지 해줘야 되지? She is growing worse. She is turning worse. She is getting worse. She is becoming worse. She is growing worse. She is turning worse. 그래서 뭐 뒤에 무슨 시, get 뒤에 어떤 시, become 뒤에 어떤 시, grow 뒤에 어떤 시, tur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원래 여러분들 turn의 1번 뜻은 뭐예요? 돌다 돌리다죠. 근데 얘가 tur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돌다 돌리다가 아니고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grow의 1번 뜻은 뭐예요? 자라다 성장하다 재배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2번 뜻 grow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됐습니까? get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뭐가 되죠? 무엇을 얻다, 받다, 사다 이 뜻이죠. 근데 get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좀 이따가 문장의 형식 곧 시작할 건데요. 그때 이 형식 문장이니 어쩌니 저쩌니 할 때 또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밑줄친 부분과 바꿨을 수 없는 걸 골라라. 일단 이 문장이 맞단 얘기야 틀렸단 말이야? 맞는 문장이란 말이죠.
그럼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 테니까 0단계 해보면 Anne's hair is even longer than Yuri's.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게 꼭 있어야 되겠죠. 그쵸? 얘가 왜 없으면 왜 안 됩니까? 그냥 유리라고 해버리면 어떤 비교가 돼버려? 그렇죠. 머리카락의 길이와 사람의 길이를 비교하는 게 돼버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꼭 있어야 되겠죠. 비교 파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거 첫 번째가 뭐였더라? 비교할 걸 비교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의 길이와 머리카락의 길이가 누가 더 길다라고 비교하는 건 이상한 비교죠. 여기 유리즈 뒤에 생략된 말이 뭐란 말이에요 지금? 유리즈 헤어가 생략됐단 말이죠. 유리 헤어야? 유리즈 헤어야? 유리즈 헤어.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앤의 머리카락이 훨씬 더 길다 유리의 머리카락보다. 앤 머리카락의 길이가 유리의 머리카락 길이보다 훨씬 더 길다. Even longer. 그래서 훨씬 몇 종 세트? 5종 세트였죠. Even longer, far longer, still longer, much longer, a lot longer. 됐습니까? 그래서 소나 베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소나 베리 뒤에는 무슨 급이 온다? 얘들 뒤에 very long, so long 이렇게 쓴다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훨씬 5종 세트를 외우라고 했었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랬습니까? Anne's hair is much longer than Yuri's. 이러면서 이제 much의 뜻이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뭐 much money 할 때 1번이죠. Thank you very much 할 때가 2번이죠. Much longer 할 때가 3번이죠. Much money에서 much의 뜻은 많은. 무슨 시? 어떤 시? Thank you very much 할 때 much의 뜻은 많이. 부사죠. 그때는 어찌 고맙다? 많이 고맙다. 그 다음에 much longer 할 때 much의 뜻은 훨씬. far의 1번 뜻은 먼. 그쵸? far 같은 경우에 비교급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 거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납니까? 네. 오케이. far, 먼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near, close 이런 게 있었죠. 가까운, near, close. still의 1번 뜻 아 훔치다, 옛다 훔치다, still. still의 1번 뜻 아직도 여전히.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남자친구를 뻥 찾는데 걔가 나한테 이제 문자 보내는 거죠. 뭐라고 보내? I still love you 이러면서 찌질하게 보내는 거. I still love you. 됐습니까? 오케이. 준호 보내봤지? I still love you. 어? 보내봤죠? 그렇죠. 그리고 뭐래 걔가? 걔가 답장이 왔지? 답장이 안 왔죠. 그렇죠. 답장 할 리가 없죠. 뭐라 그러면서 답장 안 했을까? 아, 찌질한 자식 말하면서. 맞습니까? still의 1번 뜻 여전히 아직도. 근데 still longer 훨씬 더 긴. 됐습니까? a lot, a lot의 1번 뜻 많이. 얘가 많으니면 a lot of 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네. 많이. a lot, thanks a lot. 어찌 고맙다. 많이 고마워. 됐습니까? much의 2번 뜻하고 똑같네요. thank you very much, thanks a lot. 많이 고맙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훨씬 5종 세트에 대한 게 11번 문제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비교 파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비교할 것끼리 비교해라. 첫 번째, 두 번째 뭐 똑같은 얘기를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2번. Airplanes are faster than boats. 일단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비행기가 어떻다? 더 빠르다. 뭐보다? 보트보다. 비행기는 보트보다 더 빨라. 됐습니까? 그러면 boats are faster than airplanes는 같은 얘기입니까?
동그라미 X. X. X죠. 왜 X입니까? 이거 0단계 하면 뭐예요? 보트가 비행기보다 더 빠르다. 서로 정반대되는 얘기하고 있고 과학적으로도 이상한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Airplanes are as fast as airplanes. 미쳤죠. 그래서 동그라미 X. 오케이. 뭐라카고 있길래? 비행기가 비행기보다 빠르다. 비행기는 비행기만큼 빠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상자 안에,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은 비행기하고 보트를 비교했습니다. 오케이. 3번. Airplanes are not as fast as boats. 동그라미 X. X고요. 얘는 3번은 몇 번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1번이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비행기는 보트만큼 빠르진 않다. 보트가 비행기보다 더 빠르다. 오케이. Boats are less fast than airplanes. 자, 얘는 우리 교재 정식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제가 뭐 할 때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뭐 할 때 설명했더라? 어느 부분 할 때 설명했더라? 워크북 풀 때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랬었냐? 얘를 보고 less fast 했듯이 뭐길래? 덜 빠른 이라 뜨려 했죠. 덜 빠른 보트는 비행기보다 덜 빠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보트는 비행기보다 덜 빨라? 비행기가 더 빨라. 됐습니까? 자, 열등 비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열등 비교를 만드는 방법은 less 뒤에 무슨 급? 얘 보고 답하면 되겠죠. 그렇죠. less 뒤에 원급이 오면 이게 비교하는데 덜 뭐뭐하다. 덜 빠른, 지금 less fast니까 덜 빠른 이란 뜻이다. 지금 얘기하는, 지금 설명하는 게 그러면 less tall이 뭐하고 똑같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less tall하고 똑같은 뜻은? 그렇죠. 뭐다? shorter라고 설명하는 거죠. less tall의 뜻이 뭐길래? 덜 키가 크니까 키가 더 작은이겠죠. 구경해도 다 머릿속에 집어넣는 천재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부러워 죽겠어 요즘 아이들.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선생님! 좋은... 예! 화장실 좀. 그래도 또 닫혀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자자자 어이 총각! 어이 총각! 휴지 들고 가라고 씨. 아니 저 태어나서 그런 거 몰라요. Boats are not as fast as airplanes. 보트는 어떻다? 만큼이나 빠르진 않다. 뭐만큼? 비행기만큼. 보트는 비행기만큼 빠르진 않아? 비행기가 더 빨라. 됐습니까? 4번과 5번이 같은 얘기하고 있네요. 13번. 미추신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그러면 뭔가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얘는 왜 이 자리에 얘가 있는 거지? 근데 미추신 게 전부 똑같네요. 전부 어디다가 해놨어? more에다가 밑줄 쳐놨죠? 됐습니까? 오케이. 1번. Henley is more foolish than her.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Henley는? Henley는 그 친구들끼리 이거 다정하게 주고받는 말이잖아, 이거. foolish. 어. 욕. foolish의 뜻을 몰라요? 이 foolish한 것들아? 그렇죠. 멍청하니죠. 푸니시하고 비슷한 말 S로 시작하는 뭐래요? 그건 명사고요. 이 바보야. 또 S로 시작하는 스튜피드 썼고요. 아 저런 실리한 자식. 헨리는 더 멍청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Henley is more foolish than her. 그 헨리는 그 여자애보다 더 멍청해.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오케이. 2번. Tom will read it more carefully.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톰은 Tom will read it more carefully.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렇죠. 다음은 좀 더 신경 써서 더 조심스럽게 more carefully 하게 그것을 읽을 거야. 다음은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조심스럽게 그것을 읽을 거야. 아, 전번에 대충 읽어갖고 문제 틀렸나 봐요. 그쵸? 다음 글을 읽고 more carefully 좀 더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뭐 carefully가 carefully가 뭐 조심조심 하는 것도 있지만 세심하게 신경 써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X. 오케이. 여기에 뒤에 생략된 말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전번에 틀렸는데 전번에 대충대충 읽어서 틀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꼼꼼하게 읽고 틀리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겠죠. 우리말로는 뭐가 우리말로는 뭐 전보다 이런 말 넣으면 되겠죠. 전보다 다음은 전보다 더 세심스럽게 그것을 세심스럽게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자세하게 그걸 읽을 거야. 어쨌든 이거 무슨 씁니까 이거 어? 무슨 씁니까? 뭐 어떤 읽을 거란 말이죠? 오케이. 더 어찌 읽을 거라고 더 세심하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This one is more useful than that one. Okay. 그래서 동그라미 X. 동그라미. Okay. 무슨 얘기 하는 거길래? 사용. This one is more useful than that one. 저것은 더 유용. 아 이것은 더 유용하다. 저것보다. 이것이 저것보다 더 쓸모가 있다. 더 유용하다. 이 원이 뭐 대신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를 가리키고 있네요. 이것이 저것보다 더 쓸모가 많아. This one is more useful than that one. 자, useful 반대말 기억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바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This ice cream is more delicious than that one. 동그라미 X. 오케이. 하고 싶은 말이 뭐길래?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원을 뒤에 여기에 있는 원 지우고 뭐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This ice cream is more delicious than that ice cream. 아이스크림 두 가지 맛을 비교하고 있고 이 아이스크림이 저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5번 Jane is the more popular student in her school. 당연히 틀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예 보이죠? 그렇죠. 또 뭐도 보여? Yeah. In her school도 보이죠? Yeah. 그러니까 얘를 바르게 고치면 뭐가 될 거고? Jane is the most popular student in her school. Jane은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다. 그녀의 학교에서. 오케이. 여러분들 얘기죠? 그렇죠? 저 왔었는데요. 저 구석에 박혀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얘기니까 이제 학원에 데리고 올 친구들도 많죠. Jane is the most popular student in a school. 됐습니까? 자, 그래 되돌아가서 Tom will read it more carefully. Tom은 그것을 더 세심하게 자세하게 읽을 거다. 전보다 전보다 than before. 됐습니까? Tom은 그것을 전보다 더 꼼꼼하게 읽을 거야. Tom will read it more carefully than before. Yeah. 오케이. 그 다음에 쓸모 있는 useful. 쓸모 없는 그렇죠. useless. 저 어떻게 기억해? useful. useless. 그래서 가만 보니까 뭐뭐 리스가 붙으면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문법적 용어를 안 물어봤고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뭐뭐 리스가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냐고요.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 되는 거죠. 예. 오케이. 그래서 집 없는
homeless. 머리카락이 없는 hairless. 됐습니까? 설탕이 들어있지 않는 sugarless. sugar free 또는 sugarless. 됐습니까? 예. 유수풀. 유수풀. 유수가 풀 아니야? 여기는 한자, 여기는 영어. 유수풀. 뭐 할 유자에? 없을 유 아니네. 유수풀. 그럴 유자에. 아. 물 수자. 쌤, 솔직히 저거 다들 유수풀이래요. 아, 무식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콩글리시가 아니고 애초에 그거는 영어가 아니었는데 니들이 마음대로 영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 유저풀. 오케이. 참 신기한 것도 다 알게 되네요. 14번. 빈칸에 뭔가가 들어가는데 4개는 공통적으로 같은 게 들어가고 1개는 딴 게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네요. 마찬가지 무슨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네요. 1번 He works harder than I do. 오케이, 여기에 than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부분에다가 밑줄 쳐볼까요? harder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harder가 뭔 짓 했길래? 비교급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arder, 자 hard 자체가 뜻이 많죠? 예. 근데 이 문장에서 hard가 harder가 되면서 그 뜻이 된 거죠? 네, 아니요. 그렇죠? 해석하면 뭐예요? He works harder. 그는 나보다 열심히 일을 더. 이게 얘 뜻이 안 들어있는데요. 얘, 나보다 더 열심히. hard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지금 여기의 뜻은 뭐다? 열심히, 딱딱한, 어려운. 여러 가지 뜻이 있었죠. hard하고 hardly. 이번 설에 모인다, 안 모인다? 안 모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이유는 hardly는 무슨 뜻이길래? 별로 뭐, 거의 뭐뭐하지 않는. 아이고, 시험 칠 때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겠구나. 아니, 이게 거의 다 맞췄잖아요. 왜 다 맞추지? 왜 거의 맞췄어? 저거 가글통 아니야? 다 맞추지 왜 거의 다 맞춥니까? 보이머머하지 않는 이고 이거 어느 파트에서 만난 녀석이야? 빈도 부사할 때 만나는 녀석이죠. 내 안에 낫 있다. 됐습니까? 보이머머하지 않는 얘하고 같은 뜻의 S로 시작하는 단어도 가르쳐드렸는데요. 셀덤. 거의 다 맞췄네 또. He works harder than I do. 그리고 여 I do 대신에 뭘 한 단어 뭘 써도 되죠. He works harder than me를 써도 되죠. 어느 게 원칙이라 했어요? Harder than me가 원칙이라 했어. Harder than I do가 원칙이라 했어. 그 이유는 than이 뭐기 때문이라 그랬어 얘가. 접속사인데 마치 전치사처럼 써도 봐준다라 그랬어. 예. 이런 걸 보고 성격이 그러니까. 자, 많이 봐주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관용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이런 말? 아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관용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 원칙으론 틀렸는데 왜 원칙으론 틀렸는데 미를 해도 봐준다고 했죠, 내가? 오케이. 문장 끝날 때 me 이러면서 끝나는 게 자연스러워? I do 이러면서 끝나는 게 자연스러워? me. 그러니까 봐준다고요. Yea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urtles run slower than rabbits. 그래서 거북이들은 더 느리게 달린다. 토끼들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than이 와야 되는 부분 slower. 비교급 표현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she has more money than him. 자 원칙대로 하면 him 대신에 뭐가 와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녀는 그 남자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She has more money than him. 그 다음에 Kate is the prettiest. Kate is the prettiest in this town. 아, the this town이군요. Of this town이군요. 오케이, 여기 밑줄 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더가 있으니까 최상급 왔고,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케이트는 가장 예쁘다, 이 동네에서. Kate is the prettiest in this town. So, she is Juno's girlfriend. 됐습니까? 오케이. 맞잖아, 아니야? 아닌데요. 아, 민철스 girlfriend? 예. 청룡스 girlfriend? 아니요. 아닙니까? 왜 이렇게 격하게 아니래? 자기 비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최상급이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는 where에 대한 대답인 in 플러스 무슨 명사? in 플러스 무슨 명사? 단수 명사.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뭐 플러스 무슨 명사? 아, 처음 들어보는 사람 같네요.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in 플러스 단수 명사 또는 오브 플러스 복수명사. 처음 들어봐요 이거. 최상급 표현에서 뒤에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 어디에서 뭐 전세계에서 in the world 내 친구들 중에서 of my friends. 근데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진도로 많이 까먹었어. John plays soccer better. 존이 축구를 더 잘한다 than his brother. 누구보다? 그의 남자 형제보다. John plays soccer better than his brother. 그래서 여기에 him 자리에 원래 원칙대로 하면 뭐가 와야 됩니까? She has more money than he does. 됐습니까? 이 does 몇 번 does야? 4번 does가 뭔데? 대신할 대동사. She has more money than he does. 뭐 대신 왔어? He has. She has more money than he does. 앞 문장에 여기에 누가다 그리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es니까 여기도 똑같이 하다시 does가 와야지. 여기에 than he is 이딴 거 오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내기도 해요. She has more money than he is.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안 틀릴 자신 있죠? 네. 여러분들은 그동안 숱하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라는 얘기를 한 몇 번쯤 들은 것 같아? 100번이요. 100번밖에 안 들었다고? 한 1000번은 들었을걸? 그렇잖아 않나요? 얘는 왜? 얘는 왜? 했죠? 마음속으로? 오케이. 계속해서 15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을 키가 되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면 뭐예요? 10폴이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알맞지 않은 것은 뭐가 아닌 거? 비교급이 아닌 녀석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아주 가까이에 있네요. And is older than Paul. Andy네요. Andy is older than Paul. Andy is shorter than Paul. Andy is happier than Paul. Andy is more handsome than Paul. 얘들은 다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Andy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들어갔다 하면 Andy는 Paul보다 더 행복하다가 되겠죠. 비교급인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16번. 칼리라랍니다. 누가? 어디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럼 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가 여기까지 의미가 형성되겠죠? person이 사람이니까. 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You are the best important구나. person. Where? Where? In my life. 됐습니까? You are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my life.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보고 무슨 표현이라고 한다? 최상급 표현이니까 이런 거 있고
여기에 in my life라든지 야 여기다 딴 거 넣어보자. 예. In my life 대신에 놀 수 있는 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Of all people. You are the most important person of all people.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하고 싶으면 of 플러스 복수명사. Of all people. 내 인생에서 할 때는 in my life.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전번에 시험 점수 좀 잘 나왔다고 해서 약간 좀 이 거만한 게 막 묻어 나옵니다. 그쵸? 그니까? 자, 어법상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걸 고르래요. 예.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얘는 뭐, 안 틀린 데가 없네. 얘는 여기를 뜯어 고쳐야 되겠네. It's harder than yesterday.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어제보다 더 덥다. 라는 얘기고, 동그라미 X. 망했다.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X 해야 되는 이유. Hotter죠. It's hotter than yesterday. 그래서 어제보다 더 덥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left earlier than he did.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틀렸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나는 왼쪽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아니요. 그럼요. 난 떠났다. 어찌 떠났대요? 더 일찍 떠났대요. 그 남자가 떠난 것보다 나는 그 남자보다 더 일찍 떠났다. I left earlier than he did. 오케이. 그래서 나 같으면은 이거를 일단 동그라미입니까? X입니까? 이거 동그라미고요.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다면 then he was가 있다면 당연히 X가 되겠죠. 또는 then he does 이런 게 있어도 안 되겠죠. 그쵸. was가 오면 틀리는 이유는 왜? 하다시 did죠. 그러니까 될 리가 없고 does가 오면 안 되는 이유. 오케이. 얘가 이름이 뭐라고요? 접속사가 나오면 접속사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게 뭐? CJH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과거에 떠난 거와 현재 떠난 걸 비교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arl runs the fastest of the four.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칼이 가장 빠르게 달린다 까지 라는 표현이 여기까지고요. Car runs the fastest. 칼이 제일 빠르게 뛰어요. 그 다음에 of the four의 뜻은 이렇게 생략된 거를 전혀 뭐 상상을 못하네요. 여기에 생략된 이 부분 생략된 거 넣어서 읽으면 뭘까요? Of the four people 또는 boys 이런 말이 생략됐겠죠. 어? 그래 안 그래? 예. Of 플러스 무슨 명사? 복수명사. 여기 더 보이고요. Of 보이니까 여기 복수명사겠죠. 네. Of the four boys 였다면 칼은 네 명의 남자 아이들 중 가장 빠르게 달린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동그라미 X 틀린데 한 군데도 없죠. 더가 아니 최상급 더 좋아하는 것도 만족시켰고요. 네 명의 사람들 중에서라는 표현도 of the four라고 해. of 플러스 복수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D. This soup is as warmest as that food. 동그라미 X. X 한 단어만 고쳐서 바르게 표현하라면 This soup is as warm as that food. 이렇게 해야 되겠죠. warmest를 놔둔 채로 올바르게 고쳐보세요 라고 한다면 in that food. of all foods. 이런 게 되겠죠.
모든 음식들 중에서. 오케이, 어쨌든 틀렸고요. 그 다음에 which is newer, this pan or that pan? 오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어느 것이 더 새 거니? 이 펜이냐 저 펜이냐? 동그라미 X. 동그라미 틀린 데 없죠. It is one of the difficult questions in the world.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것은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다. 지구상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그렇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다라는 얘기고. 동그라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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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 고치면. It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questions in the world. Okay. 그리고 한 군데 더 우리가 밑줄 긋고 별표할 게 있죠. 어디다가 밑줄 긋고 별표할 것 같아요? Questions. 됐습니까? 얘는 지금 틀리지 않게 잘 했죠. It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questions in the world.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다. 가장 답하기 곤란한 것 중 하나다. 동그라미 했는 것만 고르면 되겠네요. B, C, E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 치고 있고 뭐 채점하고 있고 이런 게 중간고사 치기 전하고 지금하고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나요? 네. 오케이. 18번.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Who is the laziest man in this town? 그래서 0단계 하면 누가 가장 바쁜 사람이니 이 동네에서. 그래서 laziest의 뜻은 가장 게으른. 누가 이 동네에서 제일 게으르니? Who is the laziest man in this town? Hey, Juno, who is the laziest man in this town? Me. Okay, I know. Okay. I see가 I know. I see가 아니고 I know. I see는 어떨 때 쓰는 거죠? 봤어, 나. 아닌데, 잠깐만.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알겠다고요. I know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방금 준호한테 Who is the laziest man in this town? 그랬더니 준호가 It's me! 라 그랬더니 내가 I know! 그랬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원형이 lazy고요. lazy의 반대말은 디디. 어? 뭐요? 정신한 Diligent죠. 몇 번쯤 한 것 같아요? 세 번. 다섯 번 정도 했죠. 세 번으로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그래 안 그래 맥민철? 다섯 번 정도 했어 안 했어? 맥민철이 앞에서 협박하는데.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아, 잠깐만요. 위로 좀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Diligent. Diligent. 됐습니다. Who is the laziest man in this town? 그래서 뭐 괄호 안에 알맞은 거 고르라는 거. 지금 최상급 뒤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플러스 단수명사라는 거고요. 또 얘가 눈에 띕니다. Mary is the smartest girl of the 10 students. Mary는 가장 똑똑한 여자아이다. 10명의 학생 들 중에서. 됐습니까? S. One of the. 복수. 하듯이 of 플러스 복수명사에서 뭐뭐들 중에서 in 하고 of. 오케이. 19번. 밑줄 쳔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그래서 뭐치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하라는 거죠. 지금 밑줄 쳐 있는 게 전부 다 뭐치면 그렇죠. 뭐치의 다양한 의미. This pencil is much shorter than that one. 그래서 0단계 하면 EMPD
훨씬 더 짧다. 저것보다 이 연필은 저 연필보다 훨씬 더 짧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되겠다? 훨씬. 훨씬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How much is it? How much?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M으로 시작하는? Yeah. How much money is it? 됐습니까? 그래서 much는 1번 뜻으로 쓰인 거죠. 여러분 제일 먼저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그것은 가격 얼마예요? 가격 묻기 표현이죠. 그 다음에 They had so much fun. 영단계 하니까 뭐니까? 그들은 엄청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라는 얘기죠. 그쵸? 맞잖아요. 영어스럽게 하면 그들이 뭐 했었다? 가졌었다. 무엇을 가졌었다? 매우 많은 재미를. 오케이. Fun의 1번 뜻. 재미. 재미. 2번 뜻. 재미있는. 이 뜻일 때 같은 말. 이거는 재미를 느끼게 하는 이란 뜻이야. 재미를 느끼고 있는 이란 뜻이야. 느끼고 있는. 아, 그러면 interested가 같은 말이구나. 다시 물어볼까요? 얘는 재미를 느끼게 하는 이란 뜻이야. 재미를 느끼고 있는 이란 뜻이야. 그들은 그리고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배웠죠? 네. 그렇잖아. 예. 이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 예. 그쵸? 예. 이로 이 부분 이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 배웠잖아. 기억나요? 기억나죠. 바로 지난 시간에 했는 건데 기억나야지. 안 그러면 선생님 섭섭하지. 됐습니까? 오케이.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S로 시작하거나 그쵸? F로 시작하거나 S로 시작하는 친구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잖아. 어? 그쵸? 이게 생각이 나야지 여러분들이 S로 시작하거나 그쵸? C로 시작하거나 그쵸? 아니면 W로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Max is much sadder now. 하고 싶은 말 0단계 했더니 뭐니까? Max가 지금 훨씬 더 슬프다. 됐습니까? Max는 지금 아까 전보다 훨씬 더 슬퍼졌어. 오케이. 여기다가 뭐가 생략됐냐? 아까보다 라는 표현이 생략된 거죠. 그렇죠. 여기 now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여기에 now가 있으니까 맥스는 아까보다 지금 훨씬 더 슬퍼졌어. 그래서 아까도 슬펐는데 아까보다 더 슬퍼졌다. 여기에 두 단어로 된 뭔가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겠죠. now 때문에. 됐습니까? 네? 두 단어로 해야지. 이거 한 단어로 어떻게 이거를. 한 단어로 합시다. 아 합의 볼까요? 아니요. 진실을 합의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아니요. 오케이. Do you have much time? 그래서 몇 번? 1번. 너는 많은 시간을 갖고 있냐? 너 시간 많냐? Do you have much time? 오케이. 뭐 Do you have much time은 선생님이 약간 비아냥거릴 때 쓰기도 합니다. 너 그쵸? 시간 있냐? 그쵸. 어떨 때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안 좋은 게 좀 비아냥거리는 게 좀 있는데 야 너 하는데 한 3년 걸리겠다 뭐 이런 말이죠. 그렇죠? Do you have much time? 저건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런 말 안 할게요. 시험 보여야 되는데 안 하고 있을 때. 그냥 답답해서 그런 거죠, 뭐. 됐습니까? 빨리 해야지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시험 전날 막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안 붙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 한 3년 걸리겠다. Do you have much time? 몇 시간 맞냐? Okay, there isn't much snow here. 이 동네에는 많은 눈이 내리지는 않는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런 뜻이고요. 영어스럽게 하면 여기에 눈이 많지는 않다. 이 동네에 눈 잘 안 내려 이 뜻입니다. Okay, 그래서 here는 대한민국의 북쪽 지방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남쪽 지방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남쪽이요. 그렇죠. 남쪽 지방일 가능성이 많죠. 여기에는 눈이 많지 않다며. 예. 뭐 한글로 방금 얘기해 줬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there isn't much snow in 부산 뭐 in 제주도 in south part of Korea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잘 안 내리죠. 예. 뭐였죠? 네? 북쪽. North. North Korea잖아. 그래서 우린 south Korea고요. 아,
그래요. 동해는 East Sea고요. 역시요. 서해는 West Sea고요. 서울에 West Sea라고 안 부르고 Yellow Sea라고 부르죠. Yellow Sea. 예. 됐습니까? 야, 우리나라 저 삼면이 바다인데 삼면 바다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몰라요. 아, 그리고 모릅니까? 자랑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봤고요. 그래서 Max is much sadder now. Enjoy. 아니, 일단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요거부터. Max is much sadder now. 그렇죠. Than before. 예, 여기 지금 아까보다 이전보다 than before. Max is much sadder now than before. 아까보다 훨씬 지금 더 슬프다. 훨씬 더 슬프다. 안타까운 사실이네. 그다음 they had so much fun 하고 같은 표현은 누가 다 they가 뭐 했었다. they가 가졌었다. they가 뭐 했었다. enjoyed 했었죠. enjoyed whom? time. 아, enjoyed whom? themselves. 그 다음에 뭐 so much의 느낌을 놓고 싶으면 they enjoyed themselves so much, very much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Yeah. they enjoyed themselves, themselves. 아세요, so much. 그래서 have a good time, have fun 하고 enjoy 제기대명사. 됐습니까? 언제 우리가 한번 짚어본 적이 있더라?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니들 다 했던 거 물어보지. 뭐 새로운 거는 내가 이거 가르쳐 줄게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20번 1, 2, 3, 4, 5 중에서 틀린 문장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됐습니까? 그럼 0단계 하고 이런 얘기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이게 잘못됐네 찾기죠? 1번 Africa has the most countries. 오케이. 0단계 아프리카 대륙에는 나라의 개수가 가장 많다. 몇 개의 대륙 중에서? 여섯 개의 대륙 중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가장 많은 국가 개수가 존재한다. Africa has the most countr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생각해 주시고요. In the world죠. 맞아 말하지. In the world. 또는 굳이 of 하고 싶으면. Of all continents 넣으면 되겠죠. Of all continents. 그래서 continents의 뜻은 뭐겠어? 대륙이죠. 그렇습니까? Africa has the most countries of all continents. 모든 대륙 중에서 6대륙 중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의 개수가 가장 많다. 그래서 동그라미고요. Continent. Continent. Continents. 너무 어려운 단어가. 뭐 너무 어려워요. 중2 되면 만날 건데. 어랑이. 네? 고면이네. 오케이. 2번. The old lady feels better now. 동그라미 X. Okay. 그래서 어디를 고칠까? 그건 생각 안 해봤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고 아 오늘은 왠지 얘는 틀린 것 같다. 그쵸? 아, 점쟁이 빤스 있고 문제 푸는 거죠? 아 기다려봐요. Better. Better 어떻게 고쳐야 된다? 그 단계가 뭐였죠? The old lady feels better now. Better가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생각할 시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3번 Amy is as busier as her sister. 하고 싶은 얘기는 뭐? Amy는 그녀의 시스터만큼 바쁘다. 동그라미 X. X. 그러면 이 X 되게 만든 게 누구야? Busier가 아니고 Busy. 그냥 못 봤다. Amy is as busy as her sister. Amy는 시스터만큼이나 바쁘다. 답이 지금 두 개가 됐네요. 4번
He comes to school earlier than Peter. 0단계. 그는 누가 더? He가 comes 한다. Where? 학교. To school. How? 일찍. Earlier than Peter. Peter보다 더 일찍. 그는 학교에 Peter보다 더 일찍 온다. 동그라미 X. 동그라미 earlier의 스펠링도 틀리지 않았고 비교급 표현이니까 than Peter 했고요. 가끔 치사하게 이 than 자리에다가 이걸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 당연히 안 틀리죠? 그렇죠? 네. 맞죠? 네. 맞죠? 네. 이 than하고 이 than하고 안 헷갈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네. 노력하시라고요 내 말은. 네. 오케이. 그 등받이가 옆에 달렸구나. 선생님이 잘못했네. 그쵸? 등받이가 이게 의자가 돌아갔네. 그쵸? 등받이가 45도 각도로 돼 있지. 어? 그치? 의자에 맞춰서 앉아. 선생님이 잘못해. 의자 바꿔놓을게. 어. 그쵸? 자 지금은 오롯이 누구한테 집중하는 시간입니까? 하면.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세요. 어, 내가 뭘 맞았고, 어, 난 뭐는 알고 있었네. 어, 나는 뭐를 틀, 뭐를 몰라서 이걸 틀렸네. 아, 나 진짜 멍청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Mrs. Smith is one of the richest people in the village. 오케이, 0단계 스미스 아줌마는 그 저거 부자. 가장 부유한 사람. 들 중 한 명이다. 어디에서? 이 동네에서. 됐습니까? 빌리지가 커지면 뭐 된다 그랬더라? 타운이 되고 타운이 더 커지면 시티가 되고. 됐습니까? 빌리지, 타운, 시티. 됐습니까? 이 동네에서 정도 해석하면 된다 했습니다. 스미스 아줌마는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던 것들이 보이죠. One of 연결해서 밑줄 친 건 people. One of the books 만족시키고 있고 여기 최상급이니까 더도 예쁘게 붙어 있고요. Richest 스펠링 틀리지 않았고요. 예. 됐습니까? 그리고 최상급 표현이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였으면 of all people이고요. 어디 어디에서니까 in 플러스 단수명사, of 플러스 복수명사의 규칙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네. 답은 3번이죠. 얘가 왜 틀렸습니까? 네, 눈치챈 사람은 알 텐데 벌써 눈치챘을 건데 여기에 관로하고 뭐 집어넣을까요? 그렇죠. than before죠. 슬퍼라.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 있네요. The old lady feels better now than before. 그래서 그 할머니는 이전보다 지금 더 여기에 better는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죠. 그렇죠.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굿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well의 비교급이기도 하죠. 지금은 뭐의 비교급일까요? 그렇죠. where의 비교급이죠. 그래서 where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where의 뜻은 뭐? 아. I can swim well. He is very well. 그는 좋다. 뭐? 사람 참 아, 좋은 사람이다. 그는 꽤다. 아니. He's very well. 아니. 아, 건강한. 어? 아이고. 지금은 이 뜻으로 왔습니다. 필 뒤에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리고 이 뜻일 때 H로 시작한 같은 말이 뭐라 그랬더라? Healthy. Healthy. The old lady feels healthier now than before. 이 말이죠. 이 자리에 healthy의 비교급인 healthier가 들어가도 되겠죠. The old lady feels healthier now than before. 이전보다 더 건강한 기분이 드신다. 할매! 아까보다 훨씬 나아지셨어요! 이 말이죠. 오케이, 21번. B
빈칸에 알맞은 것을 아, 여기서 뭐 얘는 왜는 해놓으셨죠? 뭐 이런 얘기 굳이 안 하죠. 하셔야죠. 오롯이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라 했습니다. 메타 인지하시고요. 자기 객관화 하세요. 그게 공부지 뭐.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자꾸 남과 비교해서 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딴 짓은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래요. This one is as more as that one. 자, 여기에 동그라미 쳤고 여기에 동그라미 쳤으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쓸래? 됐습니까? 네. This one is as little as that one. This one is as good as that one. 자, little이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그랬죠? 그쵸? Little boy. 작은, 어린. 그 다음에 little money. A little money. 약간 있는 돈. 약간의 돈. A little money. 거의 없는 돈. Little money.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이 문장 속에 little이 들어가면 1번 뜻이겠죠. 이것은 저것만큼 작다. 조그맣다. small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This one is as little as that one. This one is as good as that one. 이건 저것만큼 좋아. 이건 저것만큼 작아. 됐습니까? Okay.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일본에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중국? 아니요. 그러면 관광객 아니야? 아니요. 관광객 아니야? 근데 왜 앉아있는 자세는 관광객 같습니까? 한국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공부하는지 오늘 한번 관광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분 같은데요.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누가? 양쯔강은 Where? 세계에서 다 가장 긴 강 가운데 하나이다. 양쯔강은 자, 뭐 요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죠? 예. 뭐가 생각나는데요? One of. One of. 됐습니까? One of the.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의미가 제일 먼저 누가 다 부분 형성돼야 될 게 양쯔강은 가장 긴 강들 중 하나다. 요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여보세요? 예, 예. 오케이. 그러면 먼저 만들어야 될 게 양쯔강은 가장 긴 강들 중 하나다니까 The Yangtze River is one of the longest rivers in the world겠죠. 그러니까 the Yangtze River is one of the longest rivers. Okay, 그래서 one of the book books money, one of the books죠. 그렇습니까? The Yangtze River is one of the longest rivers in the world. 됐습니까? 뭐뭐 둘 중 하나라고 하려면 애초에 그것이 하나라야 되겠어? 여럿이라야 되겠어? 여럿.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지 부분을 어법에 맞게 바르게 고친 것이 아닌 것은 His English score is worse than I를 mine으로 고쳐야 된다? 0단계 했더니 뭐예요? 그의 영어 그 점수? 성적이 아. 점수가 그의 영어 점수는? 위태롭다 나쁘다 내 점수보다 더 나쁘다란 얘기죠. 그의 영어 성적은 영어 점수는 나보다 더 안 좋아. 됐습니까? 나는 60점 맞았는데 걔는 50점 맞았어. 이 얘기하는 거죠. His English score is worse than 그럼 mine이 맞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 아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mine을 뽀각했더니 세 개가 튀어나오겠죠? 네. 예. 뽀각했더니 뭐가 튀어나와요? My English score. 그래서 I 자 여기에 I가 들어가서 틀리는 게 비교 표현 전체에서 내가 얘기하는 몇 번째 주의사항 첫 번째 주의사항이죠. 너 앞으로 좀 땡겨라. 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지적해야 됩니까? 초등학생이니까 그의 영어 점수는 나의 영어 점수보다 형편없다지 그의 영어 점수하고 점수와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서 틀렸고요. 그럼 2번 Dogs drink much water than cats 하고 있네요. 얘를 뭐 much를
most로 바꿔야 된다. 오케이, 어때요? 이거 동그라미입니까? X 이 자리에 요렇게 해놓고 most를 해놓고 동그라미를 할 거냐, x를 할 거냐 이거 하고 있는 거죠. most 해놓고 동그라미입니까? x입니까? x요. x다. 그러면 얘를 동그라미로 하고 싶다면 dogs drink more water than cats죠. 개는 고양이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마신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일 텐데 나머지도 다 살펴봐야 되겠죠. Sally's voice is as good as the singer's. Singer's voice.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 as the singer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여기에 as the singer 했는데 이게 뭐가 틀렸지 이러면 안 된다 했어. 셀리의 목소리는 그 가수만큼 좋다야. 셀리의 목소리는 그 가수의 목소리만큼 좋다야. 목소리만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긴 반드시 소유격이 와야만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apostrophe s가 빠지면 틀린 문장 된다는 거. A giraffe is a lot taller than a sheep. 오케이. 그래서 뭐 몇 종 세트? 훨씬 5종 세트. A lot taller. Far. Far taller. Still. Still taller. Much taller. 하나 남았네 이제. Even taller. 아니네. 됐습니까? 그래서 very taller나 또는 so taller 같은 애들은 안 된다. Very tall, so tall. Very하고 so 뒤에는, very하고 so 뒤에는 무슨 급? 원급이 와야 된다 했죠. 예. 됐습니까? 그래서 길이는 양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다 라는 문장. A giraffe is a lot taller than a sheep. 오케이. 그 다음 5번. Alaska is the largest state in the USA. 그래서 알래스카는 뭐다? 가장 큰 주다. 오케이. 어디에서? 미국에서. 오케이. 주는 우리나라로 치면 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트의 뜻은 주 또는 도 또는 국가. 그 미국 안에 있는 다섯 개 그 주라는 거예요? 예, 다섯 개? 50개인데요. 50개였어? 예. 됐습니까? 그래서 미국 국기에 뭐가 50개야? 별. 별이 50개죠. 여기 USA는 뭐의 줄임말이야? United States of America 이 뜻이고요. 얘를 뜻으로 풀어서 하면 연합된 국가. 어느 동네의? 아메리카 대륙의.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연합 국가라. 여러 국가가 합쳐서 하나의 국가가 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4번.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는 0단계 하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왜 얘가 이렇게 생겼지? 고쳐줘야 되겠네. 찾기. A. He is the kindest of his friend. 하고 싶은 얘기 뭐? 그는 가장 친절하다. 친절하다. 그의 친구들 중에서 X죠. 됐습니까? He is the kindest of his friends. 별것 아닌 것 같은 복수 형태 S인데 이게 없으면 틀렸다고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 그렇죠? They are wiser than these people. 그들은 이 사람들보다 더 더 어휴 이런 SSF 같은 놈들. 아니 저게 뭐 SSF. Silly, stupid, foolish. 와이저. 이 반대되는 게 뭐라 했어? WSC. 오. 그래서 wise, smart, clever. 똘똘한 거 세 개. wise, smart, clever. Silly. Stupid, foolish. 내 빠던지네.
그들은 이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다. They are wiser than these people. 오케이. Gina speaks French as well as Lisa. 하고 싶은 얘기 뭐? Gina가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리사만큼 잘. 동그라미 X. 오케이. 그래서 as well. 여기에 well은 여러 가지 뜻의 well 중에서 무슨 뜻이야? 잘 이란 뜻이죠. Gina speaks French very well. 이렇게 했으면 원급 표현으로서 Gina는 프랑스어를 매우 잘 사용합니다. Gina speaks French very well. 근데 비교하고 싶으니까 원급 비교니까 Gina speaks French as well as Lisa. 그래서 여기 있는 as는 so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Okay. not이 없는 부정문이 아니죠. 오케이, 맞는 표현이고요. The girls are more beautiful than us. 그 여자아이들은 우리들보다 더 아름답다. 틀린데 없고요. You are one of 나왔습니다. 그쵸? 오케이. 근데 얘는 좋죠. 요렇게 연결되는 건 좋은데 얘가 nicest가 돼야 되겠죠. 왜 nicest가 돼야 되죠? 채빈? 여기에 나이서가 아니고 나이시스트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최상급. 왜요? 예? 왜 최상급이 되어야 되는데요? 나이스는 그렇게 긴 편이 아니니까. 그게 여기에 최상급 나이시스트가 와야 되는 이유입니까? 아니요. 아니 잠깐만요. 원어브. 여기에 나이시스트가 되어야 되는 부분 이유는 몇 군데가 보입니까? 두 군데가 보이죠? 뭐랑 뭐? 아, 원어브입니까? 아. 더랑 in this town. 그래도 좁니다, 그쵸? 응? 뭐 어떻게 해줄까, 내가? 니들 지금 지난번 중간고사 치고 나서 뭐 충격받았다, 뭐 현실을 직시했다, 뭐 이런 소리 해대는 애들이 있는데요. 뭐 그러면 뭐 좀 달라지든지. 뭐 전번하고 똑같습니까? 어? 이렇게 더 안 좋아지는 애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아, 나 졸라 잘 쳤어. 막 이러면서. 막 어깨 막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어? 비짓 같은지, 고 같은지도 틀려놓고는. 오케이. 25번.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박스 A, 박스 B, 박스 C, 박스 D 밑에 뭐가 쓰여있다? 이렇게 쓰여 있죠. 이게 영어로 뭐였더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여기 쓰여 있는 것들이 뭐다? weight죠. 오케이, weight. 지난 시간에 뭐 할 때 만나본더라 이거? lose weight랑 그다음 뭐? gain weight죠. 너는 저 몸무게를 승리하냐? 살 빼다. 살찌다. 그리고 얘 동사형도 가르쳐줬죠. 동사형 뜻이 특이하다 그러면서. 동사형의 뜻이 뭐라 그랬어? 무게가 얼마 얼마 나가다 라는 뜻이라 했고 동사 형태는 뭐였어요? way였죠. The box. 박스 A weighs 8kg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박스 B weighs, 여기 안 망해봐봐, 이시니까 여기 더도 넣어야 되겠죠. 박스 B weighs 6kg. 박스 C weighs 9kg. 딱 박스 D weighs 8kg. 그래서 박스 A는 8kg 나간다. 이렇게 써놨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가끔씩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걸 보고도 틀리는 친구들은 제발 뭘 좀 해달라. 옆에다가 이런 거 좀 하세요. A. A. 그러면 B는 위에 쓸까? 밑에 쓸까? 밑에. 밑에. C는? C는 위에. 위에. D는? D는 중간. 아니, A 옆에.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렇지, 청룡아. 이거 왜 하는 거야? 응? 이거 왜 하는 거죠, 이런 짓은? 어? 자기 주도적으로 이런 걸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어?
왜 하는 거죠? 선생님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틀릴 염려가 훨씬 없을 것 같습니다. Box A is heavier than B. 얘들 둘이 하고 있고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됐습니까? 상자 A가 B보다 더 무겁다. 됐습니까? 그 다음 2번. Box B isn't as heavy as Box C. 그래서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뭐라 그랬길래? B는 C만큼 무겁지는 않다. C가 더 무겁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얘하고 얘하고 비교했는데 C가 위에 있으니까 맞는 얘기 한 거죠. B는 C만큼 무겁진 않아. C가 더 무거워.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Box D is as heavy as Box A. 그래서 D는 A만큼 무겁다. D는 A만큼 무겁다. 바로 옆에 그려놨죠. 그 다음에 Box C is the heaviest of all boxes. 상자 C가 모든 상자들 중에서 가장 무겁다. C가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또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건 더 뒤에 최상급이 왔는지, 그 다음에 of 플러스 복수명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Box D is heavier than Box C. 그래서 상자 D는 C보다 더 무겁다. D가 밑에 있는데 D가 C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죠. 됐습니까? 이렇게 풀면 틀릴 염려가 없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같은 표현 다양하게 하기. 비교 표현에서 내가 몇 번째,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주의사항이었죠. 첫 번째는 비교할 걸 비교해라였고요.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을 다양한 표현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익히면 되죠? 해석을 잘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My jacket is more expensive than hers. Okay. Than her 하면 인신매매범이겠죠. 그쵸? 맞잖아. 그쵸? 여기 her 적는 사람은 인신매매범이라 할 만한 얘기인 거죠. 그쵸? 그 여기 her 써있으면 틀렸다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쵸? 청룡, 여기에 her가 있으면 왜 인신매매범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홀가 있으면 내 재킷은 그녀보다 더 비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사람의 가격을 매기고 있는 이상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her jacket is 그녀의 재킷이 내 것보다, 여기 우리말로 써야 될 건 더 싸다니까 her jacket is cheaper than mine 하면 되겠죠. My jacket is more expensive than hers. Her jacket is cheaper than mine. 여기에도 또 여기에 than me 라든지 than I am 이딴 거 오면 절대로 안 되겠다. 또 의심을 해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똑같은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해보기. The winter in New York is colder than in LA. 여기에 뭐가 생략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뭐? The winter in New York is colder than the winter in LA. 다 눈치채셨죠? 졸면서도. 그쵸? 졸면서 이런 거 언제까지 얘기할까? 다양한 방법에서 지금 최상급을 여러 가지 하고 있어, 재빈이. 다양한 방면에서 최상급을 계속 월드 레코드를 수립하고 있어 지금. 자, 그래서 뉴욕의 겨울이 LA의 겨울보다 더 춥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the winter in LA isn't가 보입니다. 그쵸? 그러면 LA의 겨울은 어떻지가 않다란 얘기네요. 어떻지 않다? 춥지 않다겠죠. isn't as cold
as the winter in 뉴욕이죠. The winter in LA isn't as cold as the winter in New York. 자, 그리고 여기에 not이 있으니까 여기에 as 옆에다가 so도 써주면 선생님 저는 이 문법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답이 되겠죠. The winter in LA isn't so cold as the winter in New York. LA의 겨울은 뉴욕의 겨울만큼 춥진 않다. LA의 겨울이 아 참 미안 뉴욕의 겨울이 더 춥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해놨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쭉 얘는 왜 그리고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이고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왔군요 라는 걸 느끼셨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다면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은 실수는 안 하면 되겠죠. 네. 자, 소수형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키를 비교해라. 오케이. 그러면 뭐 이거 가지고 한글로 쭉 말을 하면 기린이 코끼리보다 더 크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더 Giraffe is taller than the elephant. 하면 되겠죠. The giraffe is taller than the elephant. 뭐 키가 뭐 한 두 배 정도 차이 나니까 여기다가 뭐 뭘 집어넣어도 될까? Too taller. 그렇죠. 오! 오! Twice. 두 배 더 키가 크다 하고 싶은 the giraffe is twice taller than the elephant. 그래서 twice의 뜻은 두 배 또는 두 번. 그러면 세 배는 뭘까? Three times. 그렇지, three times. 예. 뭐. 또 다른 뭐 어차피 소수형이니까 뭐 선생님 이거 안 돼요 타임. 저가 아니라 언은 안 되겠죠. A giraffe is taller here. than an elephant. 그. 이렇게? 네. A giraffe is taller than an elephant. 오케이. 이제 이젠트 타러 올 텐. 어? 어, elephant. 어? 뭐라고 썼는지 좀 읽어줄래요? 그대부터 틀렸네요. 뭐라고 썼길래? 어를 안 고쳤네요. 아 그러면 an elephant isn't as tall as a giraffe. 뭐 이것도 답이 되겠죠. 좋은 답이죠 그것도. An elephant isn't as tall as the a giraffe. 뭐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겠고요. 됐습니까? 난 계속해서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해라. 이번에는 비교하는 게 좀 문항수가 가지수가 많죠. 일단 Alex, Brian, Sally 등장인물 3명 나오고요. Age, Weight, 100m Record. 100m Record가 뭐겠어요? 100m 달리기 기록이겠죠. 몇 초 만에 100m를 뛰는지. 그러면 Sally가 100m 달리기 제일 빠른 거죠? 네, 아니요. 아닙니까? 브라이언. 브라이언이 제일 빠른 거야? 예. 어, 가끔씩 보면 얘가 제일 빠르다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환장합니다. 아, 제일 숫자가 많으니까. 어. 환영할 노릇이에요. 제일 뚱뚱. 됐습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이거는 뭐 다 그릴라 그러니까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 정보를 써놓으면 좋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건에 맞게 문장을 쓰라 했는데 첫 번째 브라이언을 주어로 해서 세 명의 나이를 비교하라 했는데 하필이면 제일 늙은 애를 기준으로 했고 엘렉스, 브라이언, 셀리 아 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브라이언을 주어로 해서 세 명의 나이를 비교하는 우리말 문장은 뭐가 되면 될까요? 우리말 문장 먼저 만들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라고 만들면 될까요?
브라이언이 가장 늙었다. 뭐들 중에서? 셋 중에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브라이언이 셋 중에서 제일 늙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면 Brian is oldest. The oldest of the three. Us? Us 안 돼요? Of us? Of the us? 아, 우리를 비교하고 있나요? 아, 선생님. 오케이. 저, 예. 안 돼, 이게? 뭐냐, 제가요. 예. Brian is the oldest of friends라고 적어놨는데요. 어. 얘들이 프렌즈란 근거가 어딨죠? 네. 망했다. 어떻게? 그건 네 내피셜이죠. 그렇죠. 네. 네가 그냥 짚은 거죠. 얘들 친구인지 원수 사이인지 뭐 이게 뭐야? 됐습니까? 뭐 걔들 중에서 하고 싶으면 of them. 셋 중에서 하고 싶으면 of the three. 또 뭐 안 돼요? 없습니까? 만약에 셀리만 아니고 셀리 대신에 뭐 셀리 대신에 뭐 피터 이런 거였으면 셀리 대신에 피터 이런 거였으면 뭐 이런 것도 가능했겠죠. 그렇죠? 셀리 대신에 피터 존 이런 거였으면 이것도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셀리 때문에 이건 안 되겠고요. 뭐 또 이건 안 돼요? 없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엘렉스를 주어로 하고 셀리를 주어로 해서 문장 몇 개 만들란 얘기다. 결국 두 문장 만들란 얘긴데 엘렉스와 셀리의 체중을 비교하래요. 됐습니까? 엘렉스와 셀리들 체중 비교. 엘렉스와 셀리 체중 비교하라 했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됐습니까? 엘렉스를 주어로 하는 셀리와의 체중 비교인데 엘렉스가 주어로 하는 거. 근데 똑같이 엘렉스랑 셀리를 비교하는데 이번엔 셀리를 주어로 하는 체중 비교. 그러면 엘렉스를 주어로 해서 셀리랑 비교하는 체중 비교에 우리말 문장은 뭐 쓰면 돼요? 엘렉스는 셀리보다 무겁다. 그렇죠. 엘렉스는 셀리보다 무겁다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Alex is heavier than Sal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셀리를 주어로 하면 셀리 is lighter than Alex. 우와, 두 번째 거 맞췄어.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안 돼요? 없습니까? 이거 안 돼요. 뭐 이거 안 돼요? 없습니까? of the us를 존중해요. 아, 여기다가 of us를 넣는다? 1번. 얘들이 내가 포함, 여기에 I가 있나요 혹시? 여기 I가 있습니까? 항목에? 전중. 오케이. I가 없는데 뭐 자꾸 of us입니까? 내 나이, 내 몸무게, 내 100m 기록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요. 없는데 왜 자꾸 of us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다 됐나요 그러면? 네. 3번. 질문에 알맞은 답을 완전한 문장으로 쓰라. Who is faster, Alex or Brian? 그래서 어디갔어? 얘랑 얘랑 그러면 답 나와있죠? 오케이.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면 되고 브라이언이 엘렉스보다 더 빠르다를 영어로 쓰면 Alex is faster than Brian. 우와 미쳤나봐. Is faster than Brian. 됐습니까? 엘렉스가 브라이언보다 더 빠르다. 아니요? 아 미안 얘랑 바꿔야 되네요. 깜짝아 틀린 줄. Brian is faster than Alex. Yeah, sor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특히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애들이 숫자 큰 게 빠르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네. 경험담이에요. 그래요? 네.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원급 비교 문장을 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비교급 비교겠죠. 됐습니까? The white building is higher than the blue building. 예.
여기신다. 자, 일단 이 문장 0단계 하면 흰 건물이 파란색 건물보다 더 높다죠. 그러면 파란색 건물은 흰 건물만큼 높지는 않다 이 말이죠. 파란색 건물은 흰 건물만큼 높지 않다를 영어로 하면 the blue building isn't as 또는 so high as the white one. 예, 빌딩이라고 써도 되죠. The blue building isn't as high as the white building. 됐습니까? 오케이, 파란 건물은 흰 건물만큼 높진 않아? 흰 건물이 더 높아. 오케이, 선생님이 이런 거 문제 나온다 그런 거 신기하게 다 나오죠? 아니요. 아닙니까? 안 신기합니까? 네. 아, 안 나왔습니까? 내가 나온다 그런 게? 모르겠네요. 아, 수업을 안 들으셨나요? 아니요. 수업을 들었으면 아, 선생님 얘기했던 거 나왔네요. 선생님 얘기했던 거 하나도 안 나왔네요. 선생님 얘기했던 거 10개 중에서 3개밖에 안 나왔네요. 뭐 이런 거 다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내 수업 안 들었습니까?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다 나왔는지는 모르겠다? 네. 어, 그렇구나.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쟤네는 우리 반에서도 가장 놀이를 잘한대요. 누가? 네. Where? 우리 반에서. 어찌 뭐한다? 가장 노래를 잘한다. 인데 얘를 쓰라네요. 그쵸? 뭐를 잘하는 거 표현인데 얘가 보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Be good at 이거 써서 하란 얘기죠. 그쵸? 맞잖아요. 네. 아닙니까? 네. 잘하는 거 표현하기 안 배웠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쓰라 했으니까 제니 is the best at singing in my class. Jenny is the best at singing. Sing을 singing으로 바꿔야 되죠, 당연히. 그쵸? 자, 요런 것도 있고요. Be good at을 쓴 표현이고요. Option 1.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냥 제니는 노래를 잘한다. 제니 sings well. 예. 일단 쓰고 얘를 최상급으로 뜯어고쳐 볼까요? 제니 sings the best where in my class. 아. 자, 이거 원어민들은 이거 우리 반이라고 안 그래요. 예. 자, our 써도 뭐 my 대신에 our 쓰는 거 뭐 한국 사람들이니까. 우와, 비 내려요. Jenny sings the best. Where? In my class. 또 뭐가 가능할까? 또 뭐가 가능할까요? 우리 잘하는 거 표현하는 거 했잖아. 잘하는 거 표현하는 거. 잘하는 거 표현하는 거. 오케이. 제니가 가장 훌륭한 가수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Jenny is the best singer. Where? In my class. 됐습니까? 이거 꼭 가수라고 얘기할 필요 없고요.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Singer. 됐습니까? 얘는 안 돼요? 없습니까? 됐습니까? 잘하는 거 표현하기와 최상급 표현을 합쳐서 만들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남자가 그 여자만큼 부자래요. 오케이, 그럼 그 남자가 그 여자만큼 부유하면 He is as rich as she. She is 또는 she is 대신에 her. He is as rich as her. She is, he is as rich as she is. 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안 돼요? 없습니까? 오케이. 네. 다음. 자,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하면서 쭉 문제 푸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은 어떤 긴 글이 있고 문제 풀라 그런 거 먼저 얘들부터 파악해놓으라 했습니다. 관로 안에 말을 이용해서 밑줄 친 우리말. 우리말 써있으면 이건 너무 뻔하죠. 됐습니까? 로이는 칼질 해놓으면 되겠네요. 로이는 N보다 더 재미를 느낀다는 얘기야. 재미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로이가 N보다 더 웃긴 애야. 더 재밌는 애야. 라는 거 영어로 만들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잘못됐어. 이 긴 글 속에서 어딘가 잘못됐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슬슬 연습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my classmates to you. 오케이. 그래서 0단계 하면 반 친구들을 너에게 우리 반 친구들 소개해줄게. 됐습니까? 요거 똑같은 표현, 물음표로 끝나는 똑같은 표현 있죠? 됐습니까? 조용히 하시고요, 아는 사람은. 됐습니까? 오케이. 똑같은 표현을 물음표로 하는 방법. 됐습니까? Let me introduce my classmates to you. 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물음표로 할 수도 있지, 그치, 청룡아?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Chris. 오케이. He is Chris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쵸? This is Chris. 얘는 Chris야. He is handsome. 잘생겼어. He is the tallest in our class. 그는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커. Chris에 대한 정보를 총 몇 가지 얘기했다? 두 가지 얘기했죠. 잘생겼고 반에서 가장 키 큰 애가 누구다? Chris. Chris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Chris 얘기 끝났고요. This is Kate. She is Kate 하면 안 된다 했죠? 그 이유도 말해주시고요. 얘는 케이트야. 케이트 여자 이름이니까 이제 앞만 길어봤자 she가 나옵니다. She is the smartest of us all. 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는 가장 똑똑하다. 아니, 그녀는 가장 똑똑하다. 그 우리 모두 중에서. 오케이. 동그라미 X. 오케이. 우리 어딘가 틀린 거 찾아야 되니까 동그라미 쭉 하면서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These are Anne and Roy. 얘들은 Anne과 Roy야. 동그라미 X. 오케이. 이게 만약에 This is 돼 있으면 틀렸죠. 그치 정용아? 응? 이게 어떻게 돼 있으면 틀렸다고? 왜 틀렸는데요? 응? Okay. Anne is kinder than Roy, but Roy is more interesting than Anne. Anne은 Roy보다 더 친절하다. 하지만 Roy는 Anne보다 더 재밌다. Anne is kinder than Roy. 동그라미 X. 동그라미. Okay. But Roy is 지금 6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More interesting than Anne. Then and does야, then and is야. Then and is. 됐습니까? Roy는 N보다 더 재밌는 아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Max. 당연히 동그라미고. He is more handsome than Chris. 그는 어떻다? 더 잘생겼다. 그는 크리스보다 더 잘생겼다. But shorter than him. 그러나 누구보다? 여기 힘은 누구 대신 왔어? 크리스보다 키가 더 작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고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However, he is very kind. 해석하면 그러나 그는 매우 친절하다. He는 누구 대신 왔어? 그 맥스. Max is very kind. 이렇게 남자가 여럿이 나오고 여자가 여럿이 나오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 he나 she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파악하셔야지 엉뚱한 해석을 안 합니다. 맥스라고 써두는 게 좋겠죠, 이런 건. 그러나 맥스는 매우 친절해. 자, 그러면 지금 맥스하고 크리스하고 몇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비교했나? 외모를 비교했는데요. 누가 더 잘생겼다? 맥스가 더 잘생겼다. 키는 누가 더 크다? 크리스가 더 크다. 왜냐하면 애초에 크리스가 가장 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뭐 taller than Chris 이렇게 돼 있으면 이상한 얘기를 해버리는 게 되겠죠. 네.
됐습니까? 아, 여기서 제일 키가 크다고 했으니까 이런 시험 문제도 나와요. 여기에다가 and taller than him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서 내용상 이상한 걸 골라라 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안 틀릴 자신 있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in fact 뜻은 사실은 Max is the kindest of us all. 그래서 Max는 우리 모두들 중에서 가장 친절하다. 동그라미 X. 동그라미. He is the most popular of our class가 아니고 in our class. 한 군데만 틀린 게 아니네요. The most popular in our class가 돼야 되겠죠. 얘도 틀렸고요. 얘도 틀렸습니다. Max is the most popular in our class. 그래서 Max는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 자, 그래서 다 풀었습니다. 각각 풀었는 소감이 있겠죠. 얘는 왜 하면서 소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